네, 이남국입니다. 자, 계속 진행을 해보죠. 이번에는 반대쪽 발가락인데요. 발가락을 테스트 삼아 좀 진행된 게 있죠. 네, 자, 왼쪽은 하이드 시키고요. 자, 오른쪽을 좀 진행을 해보죠. 비지빌리티 1 놓고요. 두 개의 발가락, 네, 했습니다. 이쪽에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만 하면 되죠? 자, 예, 얼마 안 걸리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죠. 이거를, 미러를 해서, 듀플리케이트 해서 되는데, 될것 같은데요. 축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로테이션 축이 서로 좀, 그러니까, 바뀌어서요. 작동은 되지만,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할 때, 특히나 애니메이터들이 서로 다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얻어지면 예, 조금 골치 아프겠죠? 그래서 힘들지만 새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해보죠. 자, 이쪽 축에 요번엔 이쪽 축에 로컬 얼라인먼트 툴 집어넣고요. 됐습니다. 스케일 좀 키워서 자, 이렇게 좀 키워서 자, 그대로 다시 한번 예, 눌러주고요. 그다음에 친구는 P로 이름을 짓고요. 네, P로 이름을 짓고요. 페어런츠 시키고요.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비지빌리티 꺼주겠습니다.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살짝 내려놓고 여기서 시작을 하죠. 네. 자, 전체 축은요. 또 다시 우리 인덱스 토 끝에 붙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예, 얘가 이제 컨트롤을 할수 있게 되죠. 그 다음에 이 축은요, 제로 세팅이 잘 됐고, 컨스트레인 오리엔트 컨스트레인을 발라줍니다. 자, 보죠. 네, 잘 됐습니다. 이쪽 축도 무리 없이 작동되고요. 자, 이쪽 축도 진행을 해보죠. 자, 얼라인먼트 툴 하나, 두 개, 두 개. 자, 다시 친구 스케일 좀 키우고요.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페어런츠 들어가고요. 자, 컨트롤 A 비지빌리티 끄고요. 그다음에 친구가 여기에 컨스트레인 오리엔트 컨스트레인으로 연결해 주고요. 그다음에 최종적인 리버스 애들이 자, 요 밑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네. 즉각적으로 회전 되고요. 자, 여기는 문제 없이 작동이 됩니다. 약간 지금 네, 뭐 거꾸로 작동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예, 다음 축도 진행을 하죠. 다음 축은 같은 축에서 값이 떠서 예, 이동을 시키는데요. 자, 이쪽 축은요, 여기에 지금 스냅을 좀 걸죠. 그대로 작동될 수 있게. 자, 어떻게 스냅을 거냐면, 했던 것들을, 자, 듀플리케이트를 좀 하죠. 예, 미러 오브젝트 툴을 이용해서 그대로 듀플리케이트를 하고요. 위치값만 좀 우리가 활용을 하죠. 이 친구는 잠시 템플릿으로 어사인 해서요. 예. 나중에 지울 수 있게 해주고요. 자, 얘는 V스냅을 놓고 V스냅이 안 들어가네요. 템플릿을 끄고요.
이렇게 VSnap으로 집어넣고요. 자, 이쪽 축도 미리 좀 만들어 놓죠. 예, 이 친구를 그대로 얘는 맨 위로 올려서 우리가 예,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? 자, 이 친구도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. 알라인먼트 툴 하고요. 페어런츠용인데 자, 얘는요. 왼쪽이죠? 사이드 L이 되겠죠? 됐습니다. 자, 사실 이 친구도요. 친구도 사이드 L, foot 사이드인데, 예, 뭐 그냥 가죠. 예. 여기서 들어가고요. 면 안쪽에 깔끔하게 정리됐고요. Ctrl A, Visibility 끄고요. 자, 이 친구가 여전히 Reverse Foot에 이 친구는요, 네이밍을 좀 무슨 좀 템플릿으로 바꿔주죠. DEMP 템플릿을 해서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하고요. 자, 얘도 여전히 하이드 시켜서 좀안 보이게 좀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 친구를 여기다가 그대로 페어런치를 다시 시켜야죠. 자, 그러면 네, 깔끔하게 작동이 되고요. 반대쪽 축도 진행을 해야죠. 여기서 로컬 얼라인먼트 툴 해서 스케일을 로컬 스케일 키우고요. V스냅 걸어서 네, 이쪽에 연결을 해보죠. V스냅 걸어서 연결을 하고요. 이 친구는요, 인덱스 R인데 이거는 사이드 네, 이 친구가 지금 R이 되겠죠? 네. 자, 그 다음에 자, 다시 한번 툴 누르고요. 지금은 페어런츠용이 되겠죠? 그다음에 페어런츠에 페어런츠 시키고요. 네, 전체 리버스 풋을 밑으로 또 내립니다. 자, 그러면 예, 잘 됐고요. 마지막으로 똑같은 축을 네, 만들어서 스케일 좀 키우고요. V스냅 해서 자, 내려오세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얼라인먼트 툴 작동해서 자, 페어런츠로 인지고요. 이 친구는 자, 이 친구는 풋이 되겠죠? 예, 풋 컨트롤. 그다음에 지금도 앵클이 아니라 풋 컨트롤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페어런츠로 내리고요. 그 다음에 컨트롤 A 눌러서 디스플레이 끄고요. 자, 예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여기에 페어런츠가 되겠죠. 네, 자, 확인해보죠. 잘 작동되네요. 네, 좋습니다.
네. 자, 이제 는 템플릿은 지우고요. 레이어도 딜리트 레이어 하겠습니다. 자, 양쪽 다 비즈빌리티 키고요. 네. 여기 이름을 REV 리버스 풋으로 좀 만들어 주죠. 풋 R 네. 그래서 리버스 풋 L과 R 정리가 됐고요. 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또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죠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남국이었습니다.